아이돌들의 황당 추리쇼 명탐정 아이돌입니다. 오늘은 이펙스팩을 준비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펙스! 안녕하세요, 이펙스입니다. 이펙스 여러분들에 대한 퀴즈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신 있으신가요? 네, 자신 있습니다. 서로 너무 잘 알고 실패시가 딱딱 통하기 때문에 채널 맞춰봤습니다. 우승자에겐 소소한 선물 있으니 파이팅! 소소한 상품까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헤드라인 추리인데요. 다음은 아주경제에서 2022년 6월 1일에 출고된 실제 기사입니다. 빈칸을 추려주세요. 이펙스 땡땡땡 비주얼 옆에 고기가 있는 건가요? 기사를 다 찾아보기 때문에 이 기사 봤던 것 같아. 빈칸이 너무 쉬운데? 아, 난 이제 뭔지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하나 둘 셋! 짜잔. 와, 다 달라. 다 달라. 와, 이게 다 달라? 다 달라. 진짜 다 달라. 나는 화려한. 나는 꽃미남. 나는 소름돋는. 이거만 뽑아도 돼. 저기 들어가려면. 나는 소년미. 나는 완벽한. 나는 역대급. 나는 만찢남. 훤칠한. 와, 다 달라. 정답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까운 정답이 있었는데요. 정답은 순정만화. 네 글자예요. 네 글자. 네 글자가 들어가지? 순정만화도 너무 어려운데? 선생님께서 모든 기사를 다 챙겨보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헷갈렸구나. 네. 이런 주접성의 어떤 기사가 많잖아요.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베일 듯한 턱선. 저는 이상하게 아미니 형이랑 좀 헷갈 많이 헷갈려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자꾸 에이드린데 아미노로 나와가지고 자기 소개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즈라. 자, 두 번째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오, 와, 좋다.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 있는 가장 많이 다시 본 장면 아시죠? 네. 아, 예, 예. 이펙스의 성공개곡 졸업식 뮤비에 가장 많이 다시 본 장면을 추려보는 건데요. 아, 언제지? 쉽잖아요. 어려운데요? 1번 아니면 4번이죠. 우유로 부모님이랑 찍은 그래. 부모님이 치트키라 왠지 3번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맞아. 하나 둘 셋 4번! 짜라잔. 4번 4번이지 3번 아니지. 4번 이거 3번일 것 같아. 번호 안 좋고 그냥 3번이지. 3번. 3번이요? 그러면 지금 2번으로 고르신 분은 없어요? 2번인 거 같아. 정답자는?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오!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 부모님이 나오는 거는 한번 다시 볼 수밖에 없어. 아, 저기가 계속 부모님이 나오는 시즌이잖아. 네, 맞아요. 그 2분 35초부터 2분 37초까지 여러분들의 부모님 직접 출연하신 그 구간이 가장 많이 다시 본 장면으로 지금 제니스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을 관심 많으셨네. 4번 정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게 있죠. 그럼 이번 타이틀곡 아직 공개는 안 되는데 그럼 청춘에게 뮤직비디오는 어느 장면이 가장 많이 다시 본 장면일 것 같은지 한번. 와, 이거 사실 저희도 아직 뮤직비디오를 못 봐가지고. 아, 네, 근데 저 왠지 알 것 같아요. 추리. 아미니의 이 상탈하는 장면이 제일 많이 보이지 않을까. 그거 안 나올 수도 있어. 아니, 나올 수도 있는데. 아, 나오신다 하셨어. 그 부분이 제일 이렇게 꼭대기처럼 올라가 있지 않을까. 아무도 안 보실 수도 있어. 오히려 넘길 수도 없고. 오히려 아. 왜냐면 그런 것 같은데 야이 상탈이 생각보다 조용하게 넘어가. 아니야, 그때 옷 입혀주고 난리 났어. 세 번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이펙스 여러분들 제니스 분들과 프롬으로 지금 소통하고 계세요. 예왕님이 보냈던 프롬에 대해서 문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이건 예왕이요? 내가 알고 있으면 좀 힌트 줘. 예왕이 조금 맞추겠다. 이거 진짜 어려워. 아, 띄어쓰기 좀 불편한데요. 조용히 하세요. 풀자인가요? 아, 나 안 봐요. 제가 멤버들 프롬 다 챙겨보기 때문에 제 생각보다 관심 많아. 아, 이걸 옛날에 예왕이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 하나 둘 셋 짜잔. 어? 나 로드맵. 그래, 로드맵 봐. 로드뷰 풀맵이라 했는데 로드뷰인데? 로드뷰나 로드맵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직접 간다고. 정답자는? 있습니다. 정답은 로드뷰를 봄. 야, 혹시 로드맵도 굉장히 괜찮으시나요? 로드맵까지는 그쵸. 네. 구글맵은 좀 있는데 좀 아니잖아. 구글맵은 좀 사실 구글맵이 세계 최고의 카카오맵이지. 그러면 여기서 즉석으로 스탭들 투표를 한번 받아볼게요. 지도맵 인정해줘야 된다? 이걸 인정을 안 하시.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 구글을 약간 인정 안 하신데. 달라. 추해. 그러면 로드뷰 로드맵까지만 인정하겠습니다. 혹시
브이로그 안 보신다는데 혹시 넷스 브이로그도 안 보시는지? 그거를 보죠. 그거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 그걸 보죠. 제니스 브이로그 보면은 막 지하철에서 만나서 까르르 까르르 가서 맞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쉴 틈이 없어요. 목소리 톤 자체가 높으세요. 제니스끼리 있으면 그런데 막상 저희랑 만나시면 엄청 차분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약간 다른 면 다른 모습. 럭키 드로우라고 그 뽑는 게 있어요. 포토카드를. 그런 거 하면 진짜 난리 나요. 제니스 동현아 누구야 누구야 막 이러시면서 제니스 정말 저희가 브이로그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제니스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올려주세요. 더 찍으세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공식 카페를 자주 방문하는 공카 요정에게 유리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 게시판 가면은 보드 구역에 네. 맨 밑에 있는 게시판의 이름을 추려봅니다. 에?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건 안 와. 약간 커닝 반지 해가지고. 와, 저 어떻게 알아? 나 이거 엊그저께 아마 여러분이 방문할 일은 없는 게시판. 네. 약간 로그아웃이 있어야 되는. 아, 저 옆에 그림 그려져 있잖아. 탈퇴하기. 저는 알 것 같아요. 그거밖에 안 봐. 공방 문이랑 그런 거밖에 안 봐가지고. 포토카드 거래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하나, 둘, 셋. 이거지.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지. 오, 나도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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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저렇게 공지사항. 아니야, 공지사항 무조건 하나 있으니까. 신고하기 좋은데? 이런 거 있어. 내가 그 신고야. 자, 정답자 있습니다. 오, 공지사항이야. 공지사 무조건 있어. 그림이 공지사항이야. 닉네임 도금. 이야. 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어쩐지. 원래는 닉네임 도금인데 이게 어차피 그쵸. 같은 뜻이어가지고 이 닉네임 도금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나요? 네. 팬분들끼리 같은 닉네임이면 사실 이제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 닉네임을 딱 뭐야? 찜하는 거야? 그렇지, 찜해 두는 거지. 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왜 도금이라 해? 아니 도용금지. 아. 너 그래서 뭐 색깔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바꾸는 줄 알았어. 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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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번 공카에서 닉네임 도금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나요? 해봐야겠습니다. 이런 덕질인 거 같은 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시나요? 뭐 미공포 이런 건 아시죠? 미공개 포토카드. 탑구 맞아. 그 커플 아 커플 그 포토카드 케이스. 포케? 포케? 포케요? 포케? 포케 먹는 거 아니야? 잘 찍는 거. 예절샷. 그 먹지태그 다들 뭐 있으신가요? 저 있어요. 저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러면 이펙스 분들 단체에 대한 먹지태그 혹시 없는 것 같은데? 만들까요? 정해볼까요? 이펙스 배터져 먹팩스 팔도 비밀 키 큰다는 걸 좀 어필하고 싶은데 텐텐 작년에 센스가 없네요. 이건 팬분들께 맡기게 맞아요. 센스 있는 팬분들이 네. 하나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펭거스 아, 네. 그쵸. 인정하기 싫어. 인정하기 싫어. 이펭거스.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챗 GPT 아시나요? 네, 알죠. 네. 혹시 써보신 자주 분? 저 자주 써요. 오, 진짜? 네. 나 한 번도 안 써. 과제. 네, 챗 GPT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챗 GPT에게 2일 동안 열리는 이펙스 콘서트에 단 하루만 갈 수 있다면 첫 콘과 막콘 중 언제 가는 게 좋을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 챗 GPT는 과연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가 다른 거네. 둘 중에 하나가 다릅니다. 내가 봤을 땐 약간 이펙스의 피곤도는 막 이러면서 1일 찰지 2일 찰지 결정해줘. 아니야 챗 GPT는 그냥 이펙스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돌 판을 이렇게 다 해서 약간 직결을 해줘. 그러니까 내가 팬이었으면 나는 첫 콘 갔었을 것 같아. 처음 본다는 게 스포 팬이라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하지만 인공지능 챗 GPT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해. 아니지, 막콘을 가시는 분들은 이제 모든 SNS를 전날부터 끊는 거지. 15일 막콘에 스페셜을 무대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챗 GPT가 뭐라고 말했을까? 왜냐면 막콘이 좀 에너지가 좀 더 넘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말투. 이런 말투 했어. 정답자는 있겠죠? 챗 GPT는 막콘이라고. 왜요? 왜 막콘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내가 옛날에 그걸 봤었어. 세븐틴 선배님께서 첫 콘하고 막콘을 하는데 시간 차이가 좀 있더라고. 하시는 그 콘서트 그 시간 차이가 좀 있으셨어. 챗 GPT가 마지막 날에는 특별한 이벤트나 놀라운 서프라이즈가 준비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그날에 가면 더욱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스포일러 그런 거는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챗 GPT까지.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팬콘이랑 콘서트를 둘 다 했는데 두 번째 날에는 위시 형 생일 축하했었고 콘서트 두 번째 날에는 저희가 앵콜을 한 번 더 했거든요. 확실하게 깨뚫고 있네요. 약간 따지고 보면 토요일은 준비한 걸 보여주는 느낌이고 일요일은 좀 더 즐기는 느낌이긴 하네.
콘서트를 많이 해오면서 콘서트를 하는 감을 많이 익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을 콘서트는 더 재밌지 않을까. 진짜 재밌게 해드릴 자신 있으니까 한번 기회 되면 찾아와 주세요. 저희가 그리고 또 약간 맞드는 걸 싫어해서 신나게 얘기도 하고 재밌게 놀기 때문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약간 보통 공연장마다 규모가 다르니까 목표로 하는 그런 공연장 있잖아요. 제일 큰 경기장, 뭐 공연장이 잠실주 경기장인데. 맞아요. 그 공연장을 팬분들로 가득 채우는 거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공연장에서 거기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파이팅!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 오늘 명탐정 아이돌 이펙스 편의 우승자는 에이드님과 아미님 공동으로 소리 없이 잘했네. 소리 없이 잘했네. 그러면 우승 상품 전달 드리겠습니다. 샴페인을. 왜? 진짜요? 우와,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너무 소소하지가 않은데. 소소하지 않은데요? 준비한 의미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모두 다 성인이고 이번 활동도 잘 마치시고 축하할 일 있으면 같이 샴페인을 터트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샴페인 한 번도 안 마셔봤거든요. 저희가 맞아 샴페인은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샴팡 샴팡. 재밌는 게임들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소소하지 않은 상품까지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활동 끝나고 축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도금도 알아가고 저희 이펙스 단체 먹장 해시태그도 이제 젠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실 걸 기대하고 이펭거스. 너무 이펭거스. 이펭거스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우승할 줄 몰랐는데 제가 평상시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네, 오늘 또 이기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네요. 다음에 또 봬요. 이펙스의 케미가 좀 더 보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1위를 했을 때 터뜨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포함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 이제 곧 컴백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캠페인도 받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컴백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화이팅! 예. 화이팅! 화이팅! 기분도 아주 좋아진 것 같고요. 또 오늘 날씨도 아주 좋은 것 같고 저희 앨범마저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야.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도 맞추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펙스에 관심을 가지고 네, 평소에 그렇게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첫 정규 앨범으로 이제 돌아왔거든요. 맞습니다. 청춘 시절 소화 1장으로 돌아왔고요. 뭔가 지금 저희가 전원 성인이 된 만큼 청춘이라는 되게 몰입이 되는 그런 키워드를 들고 왔으니까 여러분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고 노래도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펙스였습니다. 둘, 셋! 이펙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지금 터뜨려 그냥. 아주 좋아요.